9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천번 말씀에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땅을 흔드시고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도 흔들어버리시지.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그분은 북두 칠성과 삼성, 묘성과 남방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스쳐가셔도 알지 못하지.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겁내고 움츠리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대꾸를 하고 할 말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 해도 대답은커녕 그저 긍휼을 빌 수 있을 뿐인 것을. 설사 내가 그를 불러서 그가 대답하셨다 해도 그가 내 주장을 들으셨다고 믿을 수 없네. 그분이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네. 숨쉴 틈도 주시지 않고 그저 나에게 괴로움만 더하시네.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같이 강한 분이 누가 있으며 의로움으로 말한다 해도 누가 그를 재판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나에게 죄가 없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흠없다 해도 그것이 나를 죄인이라 선언할 걸세. 나는 죄가 없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힘도 없이 그저 내 삶을 경멸할 뿐일세.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재앙이 내려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도 그분은 낙담하는 그를 비웃으시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이제 내 삶이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지나가니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이 빠른 배처럼 먹이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원망을 그치고 얼굴빛을 바꿔 웃어보려고 해도 내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요? 내가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공연히 수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한 물로 씻고 비누로 손을 닦는다 해도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으셔서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재판장에서 변호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줄 판결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구나. 제발 그분이 지시는 막대기를 거두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좋겠네. 그렇다면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구나.